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네요. 페이지 94페이지 맨 밑에 5, 이사의 주요 집행사무, 대내적 권한이죠. 자, 우측에 보시면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죠. 자, 이사는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가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할 때는 각자가, 대내적으로 사무를 집행할 때는 의사의 과반수로서 하게 되고요. 이사의 주요 사무에서 6가지가 나열되어 있죠. 읽어보세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게 뭐가 쭉 나열되면 막 외워. 막 머리끌 따가지고 뭐 제사총, 파산, 파천감 뭐 이렇게 이러지 마세요. 그죠? 그냥 읽어보세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돼. 6번 이사의 직무집행 정지가 나옵니다. 자, 문제가 좀 있는데. 자, 법조문이 나오죠. 52조의 2예요. 여러분들 그 이런 거 보면서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52조면 52조고 53조면 53조지. 왜 52조의 2냐? 자, 이게 뭘 의미하게 되냐면 옛날에 없던 규정이 껴들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51, 52, 53, 54 법조문 쭉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입법자가 여기에다가 조문 하나를 껴놓고 싶어요. 껴놓을 때 만약에 53 이렇게 넣어버리면 뒤에 조문들도 싹 밀려버리잖아요. 싹 밀려버리면 이것만 법만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이것과 관련된 판례니 뭐니 특별법이 다 바꿔, 다 개정해야 돼. 조문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조문을 바꾸지 않게 해서 중간에 껴놓을 때는 53조가 아니라 52조의 2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법조문이 뭐뭐의 2 이렇게 나오면, 아, 옛날에 없던 거를 새로 신설한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 법조문 읽어볼까요? 자,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소모사가 있는 곳에 등기소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죠. 그러면 이게 보시면 52조 2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 이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직무 대행자를 선임하거나, 그죠?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죠? 가처분을 하거나, 또는 이 가처분을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가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는 주사무소와 분소모사가 있는 등기소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려면 등기하래요.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취소할 때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대요.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재밌는 거는 언제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언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지가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 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안영찬을 뭐 직무를 정지한다 가려면 등기라고 해놓고 언제 안영찬의 직무를 정지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어요. 이게 입법이 좀 잘못된 거죠. 뭔가 지금 뭐가요? 그래서 이 52조의 2를 이해하려면 뭐까지 봐야 되냐면 이게 상법까지 봐야 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자, 9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1번 가처분의 요건 해가지고 첫 번째 줄 따라서 상법 407조 2랑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사의 선임 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의 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의 이로써 이사의 직무를 집행을 정리할 수 있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죠. 그럼 다시 말하면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사의 선임 결의에 대해서 무효 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죠. 자, 법원이 보니까
이사가 선임 잘못, 선임이 무효다. 선임 결의를 취소해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은 이사의 그 이사의 직무 집행을 정리할 수 있고요. 아, 직무 대행자를 선임할 수가 있는데 요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죠?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요 법조문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럼 여기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법을 설명드렸지만 상법이 시험에 나올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만 감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수험조를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직무대행자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님 때문에 탄핵될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임됐죠, 국무총리가. 그러면서 그 대통령 권한대행 그 국무총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동안의 사무를, 통상 사무를 집행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이지 직무대행자가 새롭게 어떠한 사업을 만들고 집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탄핵에 대해서 국무총리인 제가 권한대행, 직무대행자가 됐는데 제가 무슨 막 어떤 뭐 세기안이 뭐 뭐니 해가지고 막 새로운 정책을 막 꾸리고 막 미국 대통령 만들어 만나가지고 막 새로운 외교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직무대행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통상 사무를 수행하는 것에 불과한 거죠. 새롭게 통상 사무가 아닌 새로운 사무를 집행할 수는 없고요. 새로운 사무를 집행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자, 96페이지 보시면 4.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나와요. 1번. 직무대행자는 가처분 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뭐랍니까?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통상사무를 해야 되고요. 통상사무가 아닌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낸 사무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법원이 허가를 얻어야지만 통상사무가 아닌 사무를 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뭡니까? 자, 만약에 허가 없이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은 행위를 해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줬어요. 그러면 제3자에 대해서 법인이 뭐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시험이 안 나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이사의 선임 결의에 대해서 무효다, 시소다 하는 소송이 벌어지게 되면 법원은 그 이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 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부에 등기를 해야 된다. 직무 대행자는 뭘 할 수 있냐면 통상 사무를 할 수가 있고요. 통상 사무를 초과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문제로 확인하게 볼게요. 자, 96페이지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아, 이거는 문제로 확인하기는 법인의 기간 다 보고 와서 볼게요. 자, 97페이지. 임시 이사와 뭐가 나오죠? 특별 대리인이 나와요. 자, 보세요. 이사가 결혼, 몇 명이 빠졌어요. 아니면 이사가 없어요. 이때 선임하는 거 우리가 임시 이사라고 합니다. 이사와 법인 간에 이해가 상반돼요. 이해가 상반될 때 선임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특별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개념이 잘 나와요. 자, 임시이사는 언제 선임합니까? 이사가 결혼, 몇 명 빠지거나 아니면 이사가 아예 없거나 결혼이거나 부존재일 때 법원에서, 법원이 선임합니다. 선임하는 사람이 누구죠? 임시이사. 또 이사와 법인 간의 이해가 상반돼요. 예를 들어서 이사가 법인 소유 아파트를 살려고 해요. 이해가 상반될 때 선임하는 것은 우리가 뭐죠? 특별 대리인이고 물론 다 누가 선임합니까? 법원이 선임하게 되는 거죠.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뭐예요? 대표기관이고요.
자, 교재 보시면 1. 임시이사 63조입니다.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 누군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고요. 물론 선임하는 방법은 법원이 선임한다는 특색은 있긴 하지만 임시이사도 이사고 대표기관이고. 2번 특별대리인입니다. 64조죠. 법인과 이사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와 법인 간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는 법원이 누굴 선임합니까?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고요. 물론 이 특별대리인도 그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 대표기관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예요? 감사예요. 자, 66조입니다. 일단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다. 자, 지금까지 이사와 임시이사와 특별대리인은 법인의 뭐죠? 대표기관이죠. 그렇지만 감사는 대표기관이 아니에요.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자, 66조입니다. 지금 98페이지 상단의 66조 제가 읽어볼게요. 법인은 정관 또는 총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죠.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예요. 그 말은 뭐예요? 감사는 필수 기관이 아니라 뭐란 얘기죠? 임의 기관이라는 거죠. 자, 이사는 두어야 한다요. 반드시 이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감사는 둘 수 있답니다. 따라서 둘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임의 기관이라는 거, 필수 기관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감사는 뭐 하냐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법인의 재산 사항을 감사합니다. 또 이사의 사무 집행을 뭐 합니까? 감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감사는 이사의 사무 집행을 뭐 하는 거죠? 업무 집행을 감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법인의 재산상을 감사하고 이사의 업무 집행, 사무 집행을 감사해요. 요 두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요 두 가지를 일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 임시 사원 총회를 소집해서요. 그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임시 사원 총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고요. 또 문제가 발생됐다면 주무관청에 그 내용을 뭐 하게 되는 거죠? 보고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법인의 재산사항을 감사하고 또 이사의 업무 집행, 사무 집행을 감사하고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지면 주무관청에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임시사원총회를 소집해서 임시사원총회에 보고를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사원총회는 원칙적으로 그 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가 소집하는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감사도 사원총회, 임시사원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는 걸 일단 알게 되는 거죠. 5번 사원총회죠. 자, 사원총회의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재단법인은 없겠죠. 그죠, 여러분들? 자,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니까 재단법인에는 뭐가 없습니까? 사원이 없죠. 그러니까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으니까 사원총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원총회는 뭐에만 있습니까? 사단법인에만 있는 거죠. 2번 사원총회 종료해가지고 통상총회 매년 1년에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통상총회라고 하고요. 임시총회입니다.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 임시총회는 첫째, 이사가 필요하면 소집할 수 있습니다. 맨 밑줄 나와있죠? 두 번째, 감사 결과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발생하면 감사가 임시사원총회를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원입니다. 총사원의 5분의 1이죠.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사원도 이사에게 임시총회를 소집할수록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 가지 방식이에요. 이사가 필요할 때 소집하고, 감사가 소집하고, 아니면 사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우측에 보시면 사원총회 소집이죠. 자, 71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99페이지입니다. 총회 소집은 언제?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바라고 기타 정관의 정한 방법에 의하여 한다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언제까지 소집 통지를 해야 돼요? 소집 전 일주일까지죠. 소집하기 전 일주일. 규제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날짜 계산하는 방법이, 이건 우리가 기간에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일주일 전에 통지해야 되고요. 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해야 돼. 목적사항을 기재해야 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가지 기억하자고요. 자, 언제까지 소집 통지합니까? 일주일 전까지. 내용은 뭘 적어야 됩니까? 목적사항을 기재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사원총회 견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5번 사원총회 성립과 결의사항 해가지고 1번 사원총회 성립해서 2명 이상이다.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국회에도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정족수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4분의 1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4분의 1이 참석하면 의사회의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의사정족수. 결의를 하려면 참석한 의원수의 과반수 찬성이 의결정족수, 이게 원칙인 거죠. 자, 그럼 보자고요. 자, 우리 사원총회 정족수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의결 정족수는 규정하고 있지만 의사 정족수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몇 명이 모여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느냐, 회의를 열 수 있느냐, 이 총회 성립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회의할 수 있으면 되겠죠. 한 명이선 회의 못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죠? 혼자 앉아가지고 먼산 보고 회의합니까? 아니잖아요. 최소한 몇 명이 모여야 돼요? 두 명. 그래서 2인 이상이죠. 2인 이상이 출석하면 회의를 할 수 있다. 사원총회가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통솔의 견해고요. 2번 결의사항은 소집 통지할 당시 통지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집 통지할 때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재된 그 목적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고요. 만약에 소집통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결의를 한다면 그 결의는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100페이지 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드라마에서 보게 되는 것들은 주식회사잖아요. 영리법인이잖아요.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내용이 다르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상식과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군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민법이 가치가 있으려면 상식과 달라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 문제의 답이 상식에 부합한다면, 상식적으로 풀 수가 있다면 공부 안 한 사람도 풀 수 있는 거잖아요. 문제로서 가치가 없죠. 시험 문제에 가치가 있으려면 공부 안 하신 분은 틀고 공부한 사람은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따라서 항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결국은 시험에 나오는 거고요. 민법을 처음에 공부하실 때 깜보시는 분 중에 계세요. 아, 이거 그냥 대충 하면 되지 뭐 해가지고 시험 봤더니 그냥 십몇 점. 왜 그러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시험 보면요, 상식에 부합하게 그럴듯한 걸 답을 찾아가거든요. 근데 상식에 맞는 것들은 문제 안 한다고요. 상식과 다른 것들 내는 거야. 자, 100페이지입니다. 73조입니다. 1항. 각 사원의 결의는 평등합니다. 자, 의결권, 결의권은 평등합니다. 자, 영리법인은 평등하지 않죠.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주식이 30%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주식이 70%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의권, 의결권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영리법인은 평등해요. 결의권이 뭐죠? 평등하다. 2항. 사원은 서민이나 대리인으로서 결의권 행사할 수 있다.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2항. 제전 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결의권은 평등하지만 정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평등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기억할 겁니다. 자, 사원총회의 사원들의 결의권은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평등합니다. 다만 정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불평등하게 만들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4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총회 결의 방법과 의결 영적수 원칙적으로 가반수 출석과 출석 사원의 결의권의 가반수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가반수 출석과 출석 사원의 가반수 원칙은 깔고 하죠. 예외가 있어요. 박스 1번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 1. 임의회사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거 외우셔야 되겠죠? 자, 사단법인을 임의적으로 사원총회를 통해서 해산하려고 해요. 몇 분의 몇입니까? 4분의 3이요. 2번, 정관 변경은 몇 분의 몇입니까? 3분의 2죠. 그죠? 두 가지예요. 그죠? 해산은 4분의 3, 정관 변경은 3분의 2. 나머지는 원칙이 뭐죠? 과반수 출석과 출석 사원의 가반수인 거죠. 그다음 사단의 5번 의사록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된다. 그다음 주의 보시면 사원권이 나옵니다. 일단 그 우측에 법정이 나와요. 56조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자죠. 그래서 사원의 지위 사원권은 양도할 수도 없고 상속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주권은 양도되죠. 주식 뭐요? 증권 거래하잖아요. 또 주주권은 상속이 되잖아요. 이번에 삼성 주식들 막 상속됐잖아요. 근데 주주권은 상속이 되지만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원권은 양도될 수도 없고 상속될 수도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교재에 판례가 나와 있는데 요 양도할 수 없다, 상속할 수 없다라는 요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이나 규약 등으로 양도, 상속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원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도 없고 상속도 안 되지만 정관으로 양도, 상속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래요. 자, 사원권의 결의권은 평등합니다. 그렇지만 정관으로 다르게 변경할 수 있다는 것까지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상식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니까 잘 나오게 되는 거죠. 앞에 제가 문제 확인하기 뒤에서 풀겠다고 했잖아요. 자, 96페이지 볼게요. 96페이지 문제 확인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특별대리는 언제 선임합니까? 이사와 법인의 이해가 상반됐을 때. 임시이사는 언제 선임합니까? 이사가 없을 때죠. 그래서 1번.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로 인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는 임시이사를 선임함으로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 X죠. 2번. 이사가 여럿이에요. 대외적으로 대표는 각자가. 사무집행은 과반수로서죠. 따라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 이사가 각자 결정한다. X가 되는 거예요. 3번 정관에 이사의 해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이거는 맞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사의 해임 사유를 정하지 않는다면 뭐 그냥 추상적으로 판단하게 되겠는데 요로요로한 사유로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 사유를 제외한 다른 사유로는 뭐 할 수 없습니까? 해임할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3번이 답인 거죠.
4번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 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후에 그 가처분 신청이 취하되면 유효하게 된다. X죠. 자, 직무집행이 정지 중이라면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겠죠. 그건 뭐예요? 무효인 것이고 따라서 후에 취하되더라도 효과가 소급되는 것은 아니니까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닌 거죠. 5번 법인의 이사 결의에 무효 등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해관계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X입니다. 무효는 아무나 주장, 이게 또 나중에 할 겁니다.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어요. X. 답은 뭐죠? 3번. 자, 이제 다시 101페이지 옵니다. 자, 오늘 마지막이죠. 101페이지. 문제를 확인합니다. 민법상 법인의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사는 필수 기간이죠. 2번. 재단법인은 감사를 둘 수 있다. 그렇죠? 감사는 임의기간.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어요. 3번. 법인과 이사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고요. 이때 누굴 선임합니까?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는 거죠. 5번부터 5번. 감사는 법인의 재산 상에 관하여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죠. 감사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답은 4번이에요. 자, 왜냐하면 이사가 대리인이 선임할 수 있죠. 특별한 행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줄 수가 없죠. 따라서 4번 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재반 사무 처리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이제 제5학 법인의 주소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